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케치업 예제, 이번에도 조금 간단한 걸로 해볼게요. 칼이에요. 칼. 부엌 칼. 네, 칼 종류 많은데, 일단은, 뭐, 칼로 할게요. 칼. 언제부턴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예제로 쓰기에 너무 간단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다가. 네, 젓가락도 했는데, 뭐, 칼 정도야. 그쵸? 네, 칼. 우리는 루비를 많이 쓰죠? 루비를 많이 쓰니까, 루비는 다운로드 하시고요. 루비는 저는 스케치 유케이션하고, 그다음에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씁니다. 근데, 그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스케치 유케이션 가입이 좀안 된다고 하던데, 저도 그 원인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거 알거든요. 가입할 때 그게 잘안 되는 거.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쓸 때, 거기 뭐그 양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 쓰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안 되는지. 그리고 저는 또 됐기 때문에 또 갑자기 왜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그, 작성하는 양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스케치 유케이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주로 많이 합니다. 스케치 유케이션. 자, 칼. 네, 이렇게 됐죠? 여기서 푸시.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고 끝내면 칼을 안 갈은 거니까 칼 한번 갈아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여기가 또안 갈아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런 방법은 안 되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칼날을 라인만 선택하고, 만약에 혹시 라인이 다 이렇게 끊겨 있다면, 여기가 익스플로드해서 끊겨 있다면, 웰드 해가지고 하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저처럼 스케일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얇아지죠. 그리고 또 이쪽에서 또 이렇게. 끝났네요. 칼. 그죠? 이렇게 하고 얘를 이제 컴포넌트로 작업을 해놓고, 미러 해주면, 칼이 됐죠. 네. 요렇게 해놓고, 네. 요렇게 해서 끝내면, 또, 너무 날림 예제가 되니까, 지난번처럼 복사해서, 유니크 한번 해주겠습니다. 아, 근데 난 이게 보기 싫다. 나는, 여기가 꺾였잖냐. 여기를, 이 칼이 점점 얇아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는 끊어줄게요. 여기는 끊어주고 자이 라인 하고 이 라인 이면 전체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서 면을 선택하고 면 선택됐죠. 여기서 여기 뭐, 여기, 이 꼭지점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중간에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 끝에를 잡고, 자, 어디다 맞춰요? 네, 여기 끝에다가 맞춥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직선이 된 거예요.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칼이 점점 뾰족해졌죠.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얘를 늘리고 줄이고 싶어. 아저씨, 치워야겠다. 자, 여기, 이 모양을,
이 방향으로 이쪽으로 더 가깝게 이쪽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얘를 더 이렇게 당기고 싶다. 그러면 스케일로 변해버리면, 스케일로 변해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되긴 되는데, 여기도 줄어들죠? 그렇다고 또 얘를 이렇게 줄여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요렇게 오목해지죠? 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스케일이 이 면이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스케일. 이렇게 박스 형태로 생기면 안 되고, 이 면에 해당하는 스케일이 돼야 돼. 자, 이 스케일은 여러분이 이제 그 스케일을 쓰다 보면, 이 프레도 스케일을 꼭 쓰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다른 3D 툴을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면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로컬 축을 기준으로 할 거냐, 월드 축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스케일의 방향이 다 다르죠. 뭐, 무브, 로테이트 다 마찬가지지만. 네,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자, 프레도 박스 스케일링이라고 돼 있고, 네, 프레도 스케일 퀵 런처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다 해보시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이거는 밴드 해주는 거죠. 예, 레디얼 밴드. 어쨌든 자 여기서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가 스케일이 면으로 돼 있죠. 면. 그래서 이 해당하는 면을 스케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내가 만약에 이 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이 축으로 스케일이 되고 또 네, 여기를 클릭하면 저 스케일 네, 저 축으로 스케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워놓을게. 세워놓으면 여기 클릭하고 스케일을 얘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스케일의 방향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잠시만요. 자, 어쨌든 면을 클릭하고 얘를 누르면 이게 축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줄였을 때, 네, 지금 조금 이상하게 스케일 되죠? 지금 보면은 좀 이상하죠? 응? 모양이 변했나?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주면 스케일이 정확하게 맞아요. 조금 변하는 거 보셨어요? 여기 조금 지금 좀 전에 예, 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가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하면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하면. 네, 요 박스 모양이 살짝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딱 맞거든요, 얘한테. 그래서 스케일을 줄이면, 네, 이 라인을 따라서 스케일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좀 전에 클릭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네, 여기다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죠? 됐나요? 네. 요렇게. 네, 여기서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나? 얘는 얘가 이렇게 꺾였는데 여기를 꺾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일단은 여기까지 얘는 한번 잘라주고 이 면을 이 기준으로 해서 얘를 잡아주면 되나? 네, 이러면 안 되겠네. 일단은 생각이 안 나네, 여기는. 네, 여기는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각도를 스무스하게 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 저도 고민해 볼게요. 네, 요 부분은 고민을 해보는 걸로. 자, 어쨌든, 네, 요렇게 해서 일단 하나 또 나왔고, 됐어요. 이렇게 됐고, 네, 제가 지금 네, 좀 헷갈렸는데, 다음 예제 넘어갈게요. 이거 얘 말고 얘로 할래. 이거 두개 복사해서, 자, 얘를 다시 유니크 하죠. 네,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Alt+X로 조로 툴 네. 얘를 그룹으로 만들고
네, 아예 별도로 만드는 거죠, 지금?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로테이트로 줄여서 여기다가 맞춰요. 됐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쵸? 자, 여기서 얘 있잖아요. 얘를 스케일을 만약에 이렇게 줄이면 0으로 만들어. 0은 안 되네. 0은 안 되네. 그죠? 자, 이렇게 줄이면 네, 여기 꺾이죠. 아까 곧 제가 아이디어가 안 난다고 했던 거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네, 뾰족해지는 거죠. 됐나요? 요거? 근데 나는 이게 그래도 보기 싫다. 여기가 이거 꺾이는 게 싫다, 여기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휴, 정말 욕심이 많아.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도 싫어, 이것도. 이것도 싫다 그러면, 네, 이것도 싫다 그러시면, 네, 이게 더 줄이는 거잖아요. 이 명령이 뭐냐면 얘예요, 얘. 얘로 정렬. 자, 근데 보시면 이상하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커브라서 그래, 커브. 그래서 얘를 익스플로드 커브를 한번 해줘야 돼요. 익스플로드 커브. 이렇게 낱개로. 자, 근데 낱개로 제가 지금 떨어뜨려 버리는 바람에 다시 잡기가 곤란해졌죠? 그래서 면을 두 번. 쉬프트 누르고 한번 얘 빼고 얘 빼고 그럼 이제 요 라인이 다시 살았죠? 이때 얘를 눌러주면 정렬을 하죠. 축정렬.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갖다가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런 칼이 됩니다. 요렇게. 네, 그래서 얘 지워지겠지? 네, 지워지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문제겠죠? 여기가. 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 라인을 무브 툴로 움직였다가 여기 밑에 쉬프트 누르고 밑에 아니면 화살표 키 위쪽 방향 누르고 교차점에다가 클릭을 해주면 네, 여기가 이제 당연히 꺾이겠죠? 이 면이 전체가 꺾였으니까.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뾰족하게 됐나요? 네, 칼 이렇게 모양까지 만들어 봤어요. 자, 뭐이 모양도 나름 예쁘고 이 모양도 예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또 있고 유니크 안 했다. 그죠? 에이, 유니크를 안 했네. 없어져 버렸어. 네. 유니크, 아까 이거였죠? 스케일로 그냥 스케일만 조절하는 거. 요거 라인 잘라서. 이게 이제 안 보일 때 K 누르시면 보여요. K. 아니네. 요렇게. 이거였나요? 맞죠? 이거. 여기는 돌려서. 네. 뭐, 그 나름대로 다들, 뭐, 그럴듯해요. 근데 왜 얘가 더 이쁘지? 그쵸. 유니크? 됐죠. 어쨌든, 아이, 이거 왜, 더 이뻐 보이지? 네, 축 잡아서 네 이게 제일 낫네. 그죠? 첫 번째 해줬는데 자 이렇게 되면
대략 칼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이게 너무 두껍지 않냐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를 얘하고 얘하고 두개 선택해서 스케일로 줄여주면 원하는 두께는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 나중에 익스플로드해서 불필요한 선들 지워주시면 되고, 이 중간 선들. 네, 그건 이제 각자 판단하시고. 자, 칼. 네, 마지막으로. 나는 근데, 여기 너무 이렇게 또 날카로워지지 않냐. 이게 이렇게 좀 완만하게 부드럽게 해서 여기까지 가면 안 되냐.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 건. 근데 또 해보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뭐 간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뭐냐면, 또 유니크 만들어주고, 탭에서 Alt XD 잘라주고, 얘는 그룹으로 만들고, 자, 어차피 얘를 완만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돌려. 그쵸? 이렇게 돌리고, 스케일로 일단 여기까지 가요. 가고, 프레도 스케일 중에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축을 하나를 얘를 지정을 해주고 일단 그리고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누르면 근데 스냅이 안 걸리냐 왜? 여기? 된거 같은데? 이렇게 됐어요. 됐죠? 됐죠? 그리고, 얘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원하는, 네. 여기가, 예, 완만한, 됐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그죠? 이것도 이렇게. 네, 된것 같고. 요거를 이렇게 완만하게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도 하고 싶다? 그건 하지 맙시다, 우리. 좀 힘들어. 여기서 하면 좀 힘들어. 할 수는 있는데, 아니, 나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빡센데, 여기는. 이거 완만하게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네. 다음에 생각나면 다른 예제로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칼을 만드는 튜토리얼 또 했습니다. 네, 요즘 조금 날림 튜토리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면 또 그만큼 이게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그거를 해서 조금 특별한 어떤 방법들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이렇게 기능들 하나하나 설명해 주긴 좋은데. 복잡한 거는 화려하긴 한데, 멋지긴 한데, 한옥 예제 했잖아요. 한옥 예제. 그런 거 보시면 되게 복잡하고 화려하잖아요. 어쩌면 뭐 기와장을 어떻게 막 돌리고, 면을 추출해서 어떻게 하고, 막 인터섹트 하고, 막. 근데, 실제로 그 형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품, 그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이제 반복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지루하죠. 예. 좀더 지루해지는 것 같아서. 이해도 난것 같아요. 가볍게. 얘기도 설렁설렁 하면서, 예, 난것 같아서. 당분간은, 네, 요런 걸 계속 하겠습니다. 칼날의 매핑을 좀 해야죠. 그쵸? 칼날 매핑은, 야, 웹툰 배경 그리시는 분들, 웹툰 스케치업 사용하시는 분들한테서 저도 배운 건데, 네. 그래서 저도 네, 제 작업할 때 많이 써먹죠. 웹툰에 필요한 배경, 할 때. 그래서 요거 메탈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거 이상하지 않나? 그랬는데, 이거를, 예. 스케치 UV. 네, 요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핑을 해주니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괜찮지 않아요? 스케치 UV. 뭔지 아시죠? 스케치 UV. 매핑하는 툴. 요거. 요거. 네, 요걸로 제가 했어요. 아, 오늘 또 단축키 또안 하고 했다. 그죠? 아, 네. 네, 제가 단축키로 스케치 UV를 Shift V로 해놨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Shift V, Shift V, 마우스 우클릭, 플랜 해주고, 또 얘도, 네, 이렇게 해놓고, Shift V, 플랜. 이거는 얘를 재질을 안 넣어서 그런 거죠? 펜, 이렇게. 그러니까, 멋지죠? 난 괜찮은데. 이렇게 해놓고, 그 색깔을 내가 좀 진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해당, 이, 집 모양 누른 다음에, 여기 가셔가지고, 에디트에 가서, 조금 어둡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날은 내가 좀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럼 다른 재질. 네, 얘를, 듀플리케이트 하나 해서, 얘를 다시 입혀주고, 다시, Shift V, 플랜, 얘는,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어떤가요?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잡이, 네, 손잡이 아쉬우니까 하나 만듭시다. 손잡이. 이렇게. 스케일로 좀 줄이고. 그래서 여기를 자르고요. 얘를 똑같은 간격으로 저쪽에다 하고 싶으면 이걸 복사해서 붙이면 이렇게 똑같은 간격이 되죠. 스케일로 살짝 줄이고 0.95로 됐네요. 그럼 얘도 스케일로 쭉 줄이고 0.95 입력하면 똑같이 되고. 네, 그래서 뭐, 알값, 살짝, 3.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됐나요? 이렇게. 얘랑, 얘는, 그룹 해주고, 메탈. 다 해서, 스케치 V, 플랜. 잘못했다. 스케치 V, 플랜.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우드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내가 스케일을 좀, 얘 손잡이 더 길게 하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때 스케치 프레도 스케일을 또 쓰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 보세요. 이렇게 되죠? 이건 아니고 얘를 네, 얘를 누르면, 보세요.
여기 끝에 안 늘어나죠? 여기, 요거. 이렇게 해서 늘려주시면, 네, 이 부분의 디테일이 변하지 않고, 네, 얘만 가운데만 들어가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이 중간에 이렇게 얘를 클릭할 때, 이 빨간 판이 보여요. 이 빨간 판이 중심이에요. 빨간 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면은, 원래는 이제 오류가 생기는데, 자, 요 판을 클릭해서 내가 이렇게 안쪽에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 건 모양 안 변하고 여기서부터 늘어나요. 이렇게.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칼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재질도 줘야지. 우드, 우드드드. 이제 스케치 UV로 지금 박스로 할게요. 그리고 90 입력하면 됐습니다. 여기까지. 요거 하느라 26분 걸렸네. 네, 이렇게 해서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